입에 들어가면 뭔가 좀 진한 초코가.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나영입니다. 이번에 제가 마이 10 페이보릿 함께하게 되었는데요. 지금부터 제가 좋아하는 10가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. 글쎄요. 아이들이 다 잠들고 난 후에 휴대폰 타임, 누워서 휴대폰 하는 시간,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, 요즘. 너무 소박하죠? 클럽하우스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좀 어렵더라고요. 클럽하우스에서 저를 마주치신다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. 오늘 본 가방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바로 이 알마 비비백이에요. 기존보다 약간 사이즈도 작아진 모습이고 컬러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더라고요. 또 이 스트랩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 자수가 귀엽게 놓여져 있어요. 예쁘죠?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있다가 몰래 제 방에 들어가서 과자를 하나씩 꺼내 먹어요. 이 과자가 좀 가격대가 있어요. 아이들과 나누지 못하고 저 혼자만 한 개씩 먹는 그 과자인데 이름도 어려워요. 맞아요. 비엘리카네스트리예요. 하나씩 책장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하나씩 먹어요. 예전에 우리 왜 할머니 집 가면 할머니가 광 같은 데다가 사탕 같은 걸 이렇게 숨겨놓지 않았었어요? 저는 약간 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이게 약간 비주얼은 바삭한데 입에 들어가면 뭔가 좀 진한 초코가 입으로 확 들어와요. 그럼 이제 또 기분도 전환이 되고 얘가 아마 저의 요즘 가장 큰 길티 프레저가 아닌가 생각해요. 바로 얘예요. 제가 얼마 전에 루이비통 주식을 좀 샀어요. 큰 금액은 아닙니다. 뭐 영원히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사봤어요. 그리고 루이비통이 2016년부터 유니세프와 함께 그 실버 라킷 팔찌로 캠페인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. 그 실버 라킷 팔찌 하나를 구매를 하면 100달러씩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에게 기부가 됐거든요. 그리고 이번에는 또 새롭게 이 인형이 나왔더라고요. 두두 인형인데 얘를 구매하면 200달러씩 또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에게 기부가 된다고 그래요. 그래서 루이비통을 더 사랑하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.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향수라는 책이에요. 그 책을 읽었을 때 그 기억이 너무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그냥 후두두둑 읽었던 기억이 나요. 그게 영화로 나왔을 때 영화를 보면서 와, 내가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건 이 부분보다 더 좋았는데 그 정도로 저한테는 인생 최고의 책이었어요. 박사가 사랑한 수식 이거 읽으면 정말 마음이 되게 몽글몽글해져요. 진짜 따뜻해져요. 기억이 90분밖에 안 가는 천재 수학자 집에 가정부로 취직한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예요.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. 진짜. 저는 필라테스 제일 좋아해요. 필라테스를 하면 뭔가 제 몸에 대해서 알게 되는 기분이어서 제 몸의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전 좋더라고요.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요. 저는 사실 드라마를 잘 보지 못해요. 끈기가 없어서 이게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가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. 최고의 드라마를 꼽으면 섹스 앤 더 시티죠. 아무리 생각해도. 그 요새 다시 봤는데 다시 봐도 재밌더라고요. 다시 봐도 너무 예쁘고. 요즘 본 건 퀸즈 갬빗. 퀸즈 갬빗도 재밌어요. 아, 갬빗.
짠! 바로 루이비통에서 새롭게 나온 에뚜알 필랑트라는 향수인데요. 에뚜알 필랑트가 유성이라는 뜻이래요. 향이 뭔가 약간 좀 살구향도 나는 것 같고 목련향도 좀 이렇게 나는 것 같고 약간 좀 봄의 기운? 그런 따뜻한 기운이 나는 것 같아서 요즘 이렇게 굳이 많이 뭐 이렇게 뿌리지 않더라도 킁킁거리고 냄새를 많이 맡아요. 병도 너무 예쁘죠? 저 그거 이거 갖고 싶어요. 이 루비통에서 새롭게 나온 LV 볼트라는 주얼리예요. 저는 그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착용하는 거 봤거든요. 근데 실제로 껴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. 약간 좀 L과 V 이렇게 연결 이렇게 되게끔 해가지고 LV 볼트 예뻐요? 하나 할까요? 저 이렇게 짧은 머리인 것 같아요. 사실 이 짧은 머리를 너무 오래 해서 긴 머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들어요. 그리고 긴 머리의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고 그래서 최근에 머리를 좀 붙여봤어요. 고운불가 같은 모습이더라고요. 그래서 붙이자마자 사진 한 몇 장 찍고 바로 뗐어요. 그냥 전 짧은 머리인 것 같아요. 네, 제 라이프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고 그냥 평생 짧은 머리 하려고요. 네. 지금까지 김나영의 마이 10 페이보릿이었습니다. 마리클레르 유튜브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.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나영의 노필터 TV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그럼 이만 물러갈게요. 총총총. 안녕. 감사합니다.